gimme more, gimme gimme more. 일단 재생님 좀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잠 좀 깨세요. 저요?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네요. 오오오오오오. 이거 나만 하질 않겠어. 50분 뒤에 산업한대. 나는 나로 살아봤으면. 투게더의 팬 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제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의 수비나 한번 갈게요. 사랑의 수비나. 울지 마요. 아, 여기군요. 아, 오늘 왔어요. 김영 MC. 아, 쉴 틈이 없잖아요. 맞아요. 바로 저희가 이번에 파일럿을 하나 들어가려는데 아, 여기 사람이 좀 쪽팔리네. 내가 너로 살아봤으면 해. SBS 19층에서 근근히 버텨온 문명특급팀은 새로운 기획을 시작합니다. 아무도 안 시킨 5주년 특별기획. 네가 나로 살아봤으면 해. 2NE1의 살아봤으면 해란 명곡에서 영감을 얻은 이 기획은 평소에 망상만 하던 일을 제재가 직접 살아보는 시리즈입니다. 24시간 촬영이기 때문에요. 중간중간 생활짜증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살아봤으면 해. 바로 갑니다. 이런 거 딱 나오잖아. 역시. 오, 이거 봐. 역시 잘 적했다. 살아봤으면 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살아보기. 오. 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같아요. 네, 인기가요 하신다고 제가. 아, 네, 맞아요. 들었어요. 네. 지금 시간이 9시 20분인데 12시부터 모인다는 횡행왕 개소문을 개소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 일단 연습도 있어. 아, 그럼 이거 끝나고 지금 가가지고 3시간 만에 지금 또 연습을 한다. 네, 연습도 하고 치우고 타서 이제 운동을 하면 해지고 해지고 또 연준이 형 무대 운동하고 그리고 가고 그럼 이제 아침이 될 거예요. 그래도 한 명이 늘어서 기분이 좋네요. 기분 너무 좋아. 아, 여기 스타트는 없으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야, 이거 이제 있어요. 너희들도 오빠 전화 갔다. 너희들도 다 죽는 거야, 이들 자식들아. 자, 그러면 투모로우바이 투게더로 살아봤으면 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멤버신 거죠? 오늘부터 멤버예요. 네네네. 잠시만요. 드릴게요, 하나, 둘. 아, 아니 호라 씨가 너무 눈이 아프네요. 아, 이게 바로 투모로우바이 투게더인가요? 아, 호라 씨를 견뎌야 되는군요. 아, 저희 그럼 갈게요. 네. 3시간 있다 봐요. 아, 3시간 있다. 아, 나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이.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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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늘 최초로 저의 집을 공개할 거예요. 그 어디서도 공개된 적 없던. 왜냐면 그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도 지금 얼마나 된지를 몰라. 오로지 먹는 건 이것뿐이야. 나이스 페이퍼. 아, 이거는 아이브 우리 레이 친구가 광고하고 있다고 박철환 실장님이 주신 거야. 이거 르샤 언니가 선물해주라고. 고급스럽지. 셀프 마라샹궈 되는 데가 잘 없어요, 요새. 음방 전에 말아먹어도 돼? 뭔 상관이야. 아니, 휴닝카 씨가 마라샹궈 좋아해. 저녁은 마라샹궈 먹었습니다. 굿. 나 지금 휴닝카 씨한테 빙의한 거야. 근데 보통 막방 하고 먹겠죠. 네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도 지금 먹을지. 너네 씻고 왔어? 응. 지들끼리만 씻고 오셨겠다. 아주 꿀 잘 돌아간다. 퇴근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샤워하고 오겠습니다. 이거 인센스, 아, 일단 인센스 피우는 거 해야겠다. 목은 끝까지 개운하게. 아, 개운해. 담이야. 담이야. 효진조이가 수술하느라고 술을 못 마셔서 무알콜 맥주를 엄청 먹었는데 한 번에 20캔을 먹었다는 거야. 그럴 거면 그냥 맥주 한 캔 먹는 게 낫지 않아 했는데. 아니야, 달라 언니. 아니야, 달라. 야! 야. 나도. 쟤네 이쪽이 없는데? 우리 씨 왜 이렇게 춥냐? 응? 춥지 않아? 아, 왜
몰라. 아니 왜 무슨 일이지? 고장났나 봐. 진짜 고장났나? 이거 뭔지 알아? 귀뚜라미야. 귀뚜라미. 아니 사랑 봤으면 해가 아니라 사서고생 아니야? 사서고생? 왜 사과받는 거야? 대체 저희가 그동안 팔자 좋게 앉아서 인터뷰할 때 동안 그들의 그 진짜 리얼 라이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야! 제가 투모로우바이투게더로 살아봤으면 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친구들의 스케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셨네. 이거를 다 갖고 다니셔. 아니 밑으로 쌀쌀. 여러분 제가 내일 입을 출근길 복장은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스타일리스트한테 직접 의뢰해서 알게 된 정보로 이렇게 무대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옷돌이만 입으면 되니까 오바투 스태프분들은 인기가 가 있다고 했어. 저희 이제 내일 2시까지 가요. 오후요? 네. 아 진짜요? 예. 안녕히 가세요, 쌤. 네. 의전 팀이 오고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그제 또 하고 온 거예요? 네. 저 또 같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기가요 사전 녹화 출근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지금 제가 동규 씨가 가져온 입고 오셨네요. 출근할 때. 야! 좀 회색 코드 집어 막 이런 거 있는 거죠. 너무 네. 새벽에 출근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지금 범규 씨의 사복인 거죠? 네네 준비해봤습니다. 아 입고 오셨네요. 당연하죠. 출근길 사복 패션 중요하니까. 벌써 많이 지친 거 같은데요? 지친 거 아니죠? 아껴줘야 되죠. 아껴야 돼요. 네. 확실히 이 텐션을 아끼시는 게 보입니다. 저도 똑같이 텐션을 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끌게요. 이 정도 해줬으면 됐어요. 재진님 직장인이에요. 네. 재진님 이러면 야근 수당 받아요? 야근 수당이 따로 없어요? 아 진짜? 야근 수당 있죠. 아 있어요? 주말 수당 있어요. 근데 할 맛 좀 나시겠는데 왜? 할 맛이 날 만큼은 없어요. 최근에 그 할리우드 행사? 네. 잠깐만 수빈 씨가 텐션을 안 낮기신데? 뭐라고요? 뭐라고? 할리우드? 아니 저 그거 진짜 너무 감동했어. 네. 어떤 거요? 어떤 거? 그 할리우드 가셨잖아요. 제가 LA 간 거요? Hey, how are you? What are you doing? Hi, I'm my friend. 너무 열심히 사시고 아니 너무 진짜 대단하다 진짜 너무 멋있 그래도 그거를 이뤄주면 다를 게 없어요 수빈 씨. 아 다르죠 다른 분야의 노력인데 아니요 그래서 진짜 수빈님은 네. 그거 어디서 하세요? SBS 목동에서 합니다 목동 목동 SBS 아, 여러분들 아니에요? 네 저 라디오 곡 있는데 있죠 라디오랑 교양이랑 자 그러면 내려볼까요? 아 대기실 제발 먼데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 대기실이 먼데가 아니어야 되는 거야. 대기실 1층입니다. 아 역시 드디어 인기가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늦은 밤에 오징어 잡을 때도 아니고 왜 이렇게 둘이 밝히게 돼 있어? 너무 늦은 시간인데요. 아이돌도 힘들게 사네요. 지금 투모로우바이투게더로 살아봤으면 해서 여기가 내 대기실인가? 오케이. 자, 지금 타이틀곡을 위해 저도 환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타이틀곡을 사전 녹화를 하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바뚜 와리와리 지금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타이틀곡 슈가라시 라이드 사전 녹화가 자, 뭐라고? 잠 좀 깨세요. 저요? 이 상황에 잠을 어떻게 깨니까 이게 본문회가 아니고 사전 녹화 무대고요. 생방까지는 지금 12시간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요. 고생했다고. 제가 지금 자고 계신 중. 아니요, 절대 못 잤어요, 진짜. 눈을 잠깐 감으려다가 나왔어요. 왜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로 살아봤으면 한다면서. 네. 저희 소리가 잠기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안 잠기는 게 말이 되냐고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특이한 거지. 좀 예민해지셨는데 아까 예민해. 이 상황에 잠을 어떻게 깨니까? 아니 전혀 예민하고. 아, 근데요 어디 있었어요? 아니 범규 씨,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같이 출근했는데 쏙 빠지시니까 좀 서운해서. 잠이 좀 재생님 좀 주무셔야 돼요. 아니요 저는 거의 투모로우바이 투게더기 때문에 저도 절대로 잘 수가 없고. 아, 오케이. 그 누가 저를 강제로 재우려고 해도 저는 절대로 눈을 감지 않을 겁니다. 진짜 맞죠? 누가 혹시 졸린 사람 있어요? 반사나만 찍고 돌아요. 반사는 뭔데요? 저 이렇게 단체 사진? 반사라는 거라고 합니다. 단체 사진.
정말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네요. 저라면 지금 욕지껄을 가져왔어. 하나 둘 우리 오투 찍을까요 여러분? 아 네. 뭘 찍어요? 오늘의 투모로우 와이투케이 오늘의 투모로우 와이투케이라고 우리 오늘 엔딩 각자 동물 했잖아요. 아 예. 진짜 이거 얘는 이거 하면 아까 이거 할 건데 네. Gimme gimme more. 여러분들 정말 리스펙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같이 하시죠. 저는 동물들 같은 게 없는데요. 네. 근데 여우잖아요. 커카. 그걸 어떻게 따라해? Gimme gimme more. Gimme gimme more. Gimme gimme more. Gimme gimme more. 투모로우 투게더로 살아봤으면 해. 저런. 와 수빈 씨는 지금 거의 움직이질 않고 저. 이제 퇴근하면 되나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산옥 두 개 남았어요. Give me, give me more. 옷갈? 옷갈이에요 이제? 잠깐만 뭐 먹어요? 질러 먹어요? 찌질래요? 투모로우 투게더가 먹는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지진이 이거 담으실래요? 오오 이게 이제 글리터를 떼는 과정이에요. 오오오오 이거 매일 해야 돼요. 아니 피부가 남아나질 않겠어. 안 아파요? 네, 안 아파요. 아파 보이는데? 지금 스카치 테이프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는 일단 빠져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고. 아우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고 싶다. 이 정도면 다 보여준 거 아니니? 우리 더 살아봐. 대충 알겠잖아 힘든 거. 그만 살아봐도 될 것 같아. 진짜 두바투 와리와리다. 이 엉덩 살아 내 반바지가 웬 말이냐. 수록곡 옷가라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원달러예요? 악마의 현혹된 소년들 컨셉. 악마의 현혹된. 그러니까 이 무력에 지배된 인간의 그 어떤 나약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원 달러가 악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력에. 그럼 이거 반납 안 하고 가도 돼요? 지배 두 개. 이게 무슨 패션이야? 예, 하나 그거 빌렸어요. 아 웃어 보이게 5만 원짜리 5천이 뭐야? 아니 뭐 지폐를 그래. 자. 지폐 좀 더. 아니 지폐를 안 갖고 다녀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팬분들 모아 분들께 핫팩을 역조공하러 가겠습니다. 아이돌이라면 팬을 생각하는 끔찍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렌즈 언니. 뭐 하세요? 뭐? 모아분들 일로 모여보세요. 모아분들. 동영상 찍어도 돼요? 아니 그럼요. 자 화폐 가져왔어요. 실물장. 언니 왜 이렇게 춥게 입었어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이렇게 입더라고요. 제가 지금 투모로우바이투게더로 살아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안 졸려요? 졸려요. 이 거는 매한가지군요. 저 언제도 좀 피곤할 것 같은데? 티나요? 언제도 쇼케부터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 네, 다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 어떻게 마무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역조공 한 다음에? 이거.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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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렁 잘 지내요. 네, 여러분들. 추우니까 하트 붙이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뭐하는 거야? We got 나로 살아봤으면 해. 그 하루를 똑같이 살아보는 거죠. 퇴근하려면 12시간 남았어요. 아 미쳤다. 뭐야? 살아 계셨네요? 죽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시야? 4시? 뭐 5시간.
있어요. 유뱅부터 몇 시간 지금 유뱅 쪽에 인가까지 지금 몇 시간 잔 거예요. 자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해가 딱 돌잖아요. 진짜 괜찮아? 일단은 괜찮아. 저 진짜 괜찮아. 진짜 그럼 다행이네도 카이 씨가 괜찮다니까. 아 연준 씨 어디 갔다 와요? 연준 씨 이리 와보세요. 요즘 이렇게 졸릴 때 TV라도 있나요? 안돼 이제 뻥이 아니고 진짜 모아분들을 보면은 이게 좀 올라와요. 네. 함성 소리 들으면 올라가고 춤 한번 추고 나서 하면 또 이제 열이 올라와가지고 음원 성적이 좋아서 기분 좋은 거 맞아요. 아우 너무 기분 좋아. 난리 났더만요. 계속 좋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엊그저께도 너무 행복했어.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뭐 축하 파티 같은 거 하셨어요? 아 아직 시간이 없어. 그 친구 아마 활동 끝나고 하지 않을까. 진짜 저는 이렇게까지 빡세게 사는 줄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원래 이 톤이 기본적인 톤이 약간 솔라에서 머무시는 무신 분인데 솔라 마마무 솔라 씨 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솔라 시스템. 우리는 솔라 시스템 안에 살고 있어. 많은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요? 언제 끝나는데요? 언제 끝나냐? 퇴근 좀 합시다. 여러분들 진짜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로 살아봤으면 하십니까? 저는 단호히 말할 수 있어요. No. 말해줘 yes 아니면 no. 날씨 수정 봐요. 수정 봐. 네. 지내세요. 아 그럼요. 인기가한테 조명 좀 꺼달라 해라. 이거 왜 하는 거야? 아 짜증나. 야 이거 왜 누가 이거 진짜 누가 하자 했어? 이은재 나 아니야. 내가 그랬다고? 솔직히 내가 안 그랬어. 너냐? 너가 그랬지. 너가 하자 그랬지. 이거 언니가 타이틀 언니가 지었잖아. 윤준혜리가 했잖아 이거. 언니가 기획한 발표가 됐잖아. 내가 너로 살아봤으면 해. 나 컴백하는 아이돌의 삶은 어떨까? 솔직히 망상해본 적 있으시죠? 다한 것이 있잖아. 나는 못 해먹겠다 얘들아. 50분 뒤에 산옥한대요. 아 악마 죽여버려. 진리라고 쓰세요. 카이 씨! 심심하실 것 같은데. 선량한 카이 씨. 감사해요. 당 부추이라도. 고마워요. 야, 나 진짜 너무 힘들다. 나도 10년 전에 저랬을까? 나는 나로 살아봤으면 해. 드실라우? 어, 이거 뭔가 근데 좀 약간 확실히 좀 잠 깨는 게 있다. 젤리 좀 드세요. 아, 젤리 좀 드시라고요. 야, 누가 젤리 흘렸어? 누구야? 젤리 흘린 사람. 젤리 누가 흘렸어? 아이, 젠장얼. 아이돌은 대기실 영상 보면 I say I'm crazy. Mommy don't know that it's getting hot. 그 샘 스미스가 앱은 I think a fake for 좀 덮어줘. 샘 스미스 걸로. Doing something unholy. I know I'm not the only. I'm not the only one. 그거 부를 때만 해도 젠틀한 척 하더니. 요즘은 굉장히 블링블링한 소미 스타일로 간단 말이야? 어디서 그런 영감의 원천을 얻는지 내가 만나봐야겠어. 샘스미스 씨 연락 주세요. 챌린지. 그 틱톡 챌린지 촬영해야 돼가지고 네. 조금만 좀 화이팅 해주세요. 아이 그럼요. 아 제가 지금 화이팅 안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좀 서운하네요. 할 게 왜 이렇게 많아? 아 정말. 받았어요? 하나 찍으라면 돼요. 한잔 하신 거 아니죠?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네, 이렇게 쓰러 내리시고 이렇게 내리고 네, 해서 다리를 착 벌려주시면서 턱을 착. 아 힘들어. 네. 그대로 카메라 보시면서 아무렇게나 뭐 약간 아무렇게나 사람이 아무렇게나 사람이 장난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빨리 할게요. 죄송해요. 아니, 천천히 하세요. 아 이게 들어오니까 신나네. 그냥 성장 아니야? 성장? 에스코프 씨한테 얻어 먹으실래요? 저희 다 같이요? 네, 다 같이요. 이거는 좀 아니 왜요? 에스코프 씨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달아놓으라고 사정을 했어요. 승철 씨 괜찮죠? 에스코프 씨한테 한번 달아놓.